꽃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 안 돼. 꽃 사면 꽃 같은 엄마랑 진짜 꽃이랑 헷갈리잖아. 내가 절대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. 기분 좋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? 네, 기분이가 좋은 다 연사 좋습니다. 정민 씨가 저녁은 간단히 라면 정식으로 해결하고. 라면이란 말에 정식이란 말이 붙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. 라면 정식이 뭘까 고민해봤더니 라면이랑 밥인 것 같아요. 라면을 다 드시고 거기다 찬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네, 그럴 때는 좀 신김치. 에어컨 앞에 식구들끼리 나란히 앉아서 쭈쭈바 하나 집어보며 도회시키고 있는 그 나란히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. 약 300m 앞에서 시속 6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.